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대한민국 원전 수출 1호인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을 찾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작년 8월 이집트 원전 수주에 이어서 폴란드, 체코에서도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방문을 그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아크 부대 파병 장병들을 만나서 UAE는 형제국이라고 했습니다. 현지에서 김정우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이 바라카 원전 가동 행사장에 함께 입장합니다. 주요 장관들을 비롯해 삼성전자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동행했고 잉글랜드 축구팀 구단주로 한국에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만수르 부총리도 함께했습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한 윤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의 성공을 발판으로 폴란드와 체코 등 유럽까지 시장을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한국 역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무탄소 전원인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앞서 윤 대통령은 UAE에 파병 중인 아크 부대를 찾아 두 나라가 안보 형제국이라고 했습니다.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이 발언을 두고 야권에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외교부는 아크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장병들과 같은 모양의 군복을 입고 동행했습니다. 역시 사막 여우를 만나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별걸 다. 아니, 난 주로 동물 좋아하니까. 순방의 모든 초점을 경제에 맞춘 윤 대통령은 내일 스위스로 이동해 다보스 포럼을 무대로 한 경제 외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아부다비에서 TV조선 김정우입니다.